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, 자기소개서 쓰기 어려우시죠? 그런 여러분을 도와드릴 가이드가 여기 있습니다. 대입 자기소개서 대비 대학으로 가는 자소서입니다. 이 책은요, 유형별 자기소개서 예문과 작성 팁 등을 통해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책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? 책의 두께는 이 정도예요. 400쪽입니다. 표지를 볼게요. 대학별 참고용 예시문을 수록했어요. 책의 차례입니다. 세 파트로 구성했고, 부록에는 예시문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입니다. 서류 중심 전형의 증가 추세와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. 이어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에 대한 예시 답안과 작성 팁입니다.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입니다.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할 일부터 작성 요령, 첫머리 쓰기, 유의점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주고요. 예문과 선생님의 핵심 키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대학별 자기소개서 팁은 지원하려는 대학에 맞춰 자소서를 쓰는데 도움이 되고요. 유형별 자기소개서와 학업 계획서 쓰기입니다. 지원 동기, 장점과 단점 등 유형별로 나뉘어 있고요. 학생들의 예시 답안과 선생님의 한마디를 보며 유형별 글쓰기 비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. 바로 앞에서 배운 비법을 활용해 나만의 자기소개서도 직접 작성해 보세요. 부록으로 자기소개서 예시문이 있습니다. 다양한 예시문을 참고하며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.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보더라도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. 이 책과 함께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